안녕하세요. 프로기보 초반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바둑이 처음일 때는 프로기보 초반을 무작정 따라 놓아보세요. 안녕하세요. 프로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9수가 되겠네요. 자, 한번 보실까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번은 하점이고요. 2번도 하점입니다. 3번도 하점, 4번도 하점에 또 왔네요. 자, 5번을 33에 들어왔습니다. 33에 들어오면 막는 거 분명히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곳으로 막아도 되고 이곳으로 막아도 됩니다. 자, 100이 막고 나면 이 6번으로 막았으니까 당연히 이곳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7번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때 이제 100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뻗거나 자, 100이 이렇게 뚫는 수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한 칸으로 가는 수가 있었고요. 두 점머리 두드리는 수가 있었죠. 이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뻗었네요. 자, 뻗었을 때는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날일자 이선을 미끄러지는 수, 이렇게 날일자로 미끄러집니다. 요거는 하나, 이거는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걸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100이 계속 뚫어도 되지만 이런 장면에서 보통 프로들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10번에 또 33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두 곳이죠. 자, 이렇게 맞게 됩니다. 11번으로 이렇게 맞게 되고요. 자, 맞게 되면 12번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자, 이때 이제 흑이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13번의 수를 선택했네요. 자, 뻗는 수는 이제 8번의 수는 이렇게 뻗어줬는데요. 13번은 12번이 나갈 자리를 먼저 차지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100은 가장 쉬운 수가 뭐라고요? 네, 그냥 부딪혀보는 겁니다. 14번처럼 헤딩하라고 했었죠. 자, 그럼 흑연 막아서 네, 15번으로 맞게 되면 예, 그 다음에 16번까지는 당연한 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두게 되고 이때 이제 흑이 작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을 젖혀서 뚫는 수가 있고요. 뭐 뻗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젖힐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이곳을 두고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요. 자, 17번 날일자로 갔습니다. 자, 날일자로 가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바둑을 처음 벨 때는 날일자로 그냥 받아주세요. 네, 받아주시는 게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받는 수도 있지만 프로들 같은 경우는 손을 빼고 다시 18번으로 3번의 날일자로 가버렸네요. 이 돌이 있음으로 해서 18번을 강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럼 흑으로서는 날일자로 갔는데 백이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기세상 이렇게 양걸침을 가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9번으로 양걸침 왔을 때 저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왔을 때는 붙이는 겁니다. 예, 붙이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자, 17번으로 붙여도 되고요. 19번을 붙였는데 지금 모양상에는 17번으로 이렇게 붙였는데요. 20번으로 붙였습니다. 붙이면 예, 젖혀, 젖히면 뻗어라. 바둑 격언에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뻗어라는 바둑 격언 있죠. 이게 가장 기본 바둑 행마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뚫는 수도 있고 붙이는 수도 있고 3, 3에 들어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뜨는 수는 붙이는 수인데요. 예, 프로들은 저 수를 좋아합니다. 2, 3번. 자, 그러면 2, 4번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 붙이면 젖혀라. 물론 끼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젖히는 수가 무난합니다. 붙이면 젖혀라. 젖혀라. 2, 4번은 바둑 격언에 가장 충실한 수죠.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뻗으라는데 지금은 2선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뻗으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튼튼하게 일단 연결을 해와야 되겠죠. 2, 3번을 자, 25번 튼튼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100의 약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튼튼하게 있는 수와 이렇게 붙인 수가 있는데요. 가장 무난하게 이어주는 것이 26번처럼 이으세요. 상에 이어는 것이 물론 이렇게 19번에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자, 26번에 이렇게 튼튼하게 이었고요. 그러니까 흑이 이제 남았는 곳이 어딥니까? 자, 일단 이 19번을 1, 2비전 하는 게 보통인데요. 자, 이렇게 27번, 1, 2비전은 많이 배웠죠. 1, 2비전은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약점이 약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깨를 짚었고요. 어깨를 짚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결해와야 되겠죠? 일단은 연결해오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29번 연결하고 다시 30번으로 붙였습니다. 자, 100이 일단 튼튼하게 연결된 장면입니다. 자, 후기 계속 뜨면 되지만 자, 이 장면에서 아직 이곳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이곳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흑이 한번 31번 젖혔습니다. 젖히면 일단은 막아야 되겠죠. 막고 나면 보통 끊어갈 수도 있고 있는데요. 지금은 바로 한 번 더 오늘은 2단을 젖혔습니다. 33번 수도 한번 기억해 둘 만한 수입니다. 31번을 교환하고요. 32번 받았는데 또 젖히면 흑의 약점이 엄청 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100도 일단 단수를 쳤습니다. 자, 35번은 이어버립니다. 네. 이쪽으로 단수 치면 곤란한 게 있고 나면요. 이걸 잡았을 때 석점이 다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34번 일단 하나 끊어뒀고요. 그리고 아마 31번을 잡을 겁니다. 31번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37번 단수를 치게 되고요. 100도 잡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네. 34번을 잡아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단락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한번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번 기억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둑을 처음 배울 때는 한번 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좋은 수냐, 나쁜 수냐를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 프로 개별을 한번 외운다. 보통 AI들이 쓰는 법들을 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번이 어디였습니까? 하점이었어요. 2번은요? 5점이었어요. 3번도 점을 떴죠? 4번도 하점을 떴어요. 자, 그럼 5번은 어디였습니까? 5번은 바로 3, 3에 들어왔죠. 네, 바로 3, 3에 들어왔어요. 3, 3에 들어오니까 막는 거두 가지. 이쪽으로 막았죠? 네, 6번으로 막았고, 7번으로 밀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가만히 뻗어놓은 수.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수 8번입니다. 자, 이거 뻗어놓는 수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두는 수. 그리고 9번에 일자. 오늘 기억해야 될수두 가지가 나왔네, 그죠? 일단 8번과 9번. 이 정도는 한번 흉내 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렇게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10번 또 3, 3에 들어왔죠? 11번 막는 거. 그 다음 12번까지는 뭐 당연하고요. 13번 수 기억을 하면 안 돼요. 3, 3에 나올 수 있는 수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13번 이렇게 둡니다. 어려운 수는 붙이는 수인데, 여기에요. 13번 밑에다가. 그렇게 어려운 수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런 장면에서는 14번을 두세요. 일단, 좀 손해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지 마시고, 일단 14번을 그냥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쉽고요. 14번 두면 15번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수를 두는 것이 바둑을 처음 배울 때는 요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을 두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뭐 이렇게 그냥 처음 바둑 뺄 때는 뻗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16번 하면 이렇게 단수 맞기 쉽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이 지금 장면에서, 프로들은 이런 장면에서 어떤 작전을 쓸지, 이렇게 또 이쪽을 뜰 수도 있고, 이쪽을 뜰 수도 있으니까 그 작전을 쓰기 전에 먼저 한번 다른 데를 응수타진을 해본 겁니다. 자, 17번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18번, 다시 날짜로 왔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17번으로 날짜로 공격 갔을 때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는 우리 한번 양글침을 해보자. 네. 뭐, 양글침하는 경우도 있고, 순삼에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양글침을 따겠습니다. 보통 19번 양글침을 많이 하죠. 자, 양글침 하면, 아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자, 2번이 또다시 이곳을 한번 봉쇄 당하면 좀 2번이 좀 괴롭잖아요? 이럴 때는 이곳을 붙이든 붙여서 탈출한 건데, 자, 일단 붙여서 나왔습니다. 자, 20번 붙였고요. 20번 수도 기억해 둘 만한 수죠? 자, 이런 수는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붙이면 젖힌다. 21번. 당연하죠? 젖히면 뻗어라. 21번과 22번은 자주 꼭 정석이 아니더라도 행마에서 많이 쓰입니다. 탈출할 때 붙이고, 젖히고, 그 다음에 뻗고. 그러고 나면 흑도 약점이 이제 부각이 되잖아요? 그렇게 두는 겁니다. 다시 23번 붙이는 수 한번 기억해 둘 만한 수입니다. 자, 이 수는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붙이는 수. 자, 23번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붙이면, 네, 24번 젖히는. 젖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있는 거. 자, 요런 거는, 기본 행마기 때문에, 요런 거는 한번 알아두시면 참 좋겠죠. 요런 거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26번을 이었죠. 잊고 나니까, 네, 27번. 1, 2비전. 자, 1, 2비전 수법도 어떻습니까? 알아두면 괜찮죠. 1, 2비전 참 자주 쓰이죠? 네, 요런 수. 자, 그리고 나서, 어깨 짚었죠. 28번. 어려운 수입니다, 사실은. 네, 29번 뜨면, 네, 30번. 자, 요런 거는 흉내만 한번 내어보자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흑이 이곳에 결정되지 않았던 이곳, 바로 이곳을 떴죠. 예, 31번 수가 있고요. 이렇게 32번은 막는 수도 당연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33번. 32번으로 뭐 33번 호구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32번을 이렇게 막지 않고 이쪽을 다운 치고 이럴 때 호구 치는 수도 있긴 있어요. 자, 31번 하니까 32번을 막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잡기 전에, 31번을 잡기 전에 일단 하나 약점을 남긴 34번으로 그러니까 35번은 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36번으로 31번을 잡았습니다. 단수치고 34번을 제압해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프로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